네,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청년 상인들, 즉 청년 창업자들도 상당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정부의 임대료 지원이 끝나자마자 사업을 접는 가게들이 늘고 있었습니다. 박경환 기자입니다.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인근의 작은 상점과 2년 전 이곳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한 22개의 청년 상가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절반이 넘는 12곳이 문을 닫고 그나마 버티고 있는 곳도 활기를 찾기 어렵습니다. 임대료 내는 거에서는 조금 부담이 적었죠. 근데 그쪽에서 수익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이 있긴 있었어요. 대표님도 잘 끌고 가셨던 데들은 계속 남아있고. 청년 상인 지원 사업은 지역 상권의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2015년 시작됐습니다. 이듬해인 2016년부터는 전통시장에 대규모 청년 창업단지를 세우는 청년몰 사업도 시작됐습니다.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 지원에 투입된 예산은 첫 해에만 127억 원.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청년몰과 청년 상인 270여 곳 가운데 65곳이 휴업 또는 폐업 상태입니다. 여기가 임대료가 워낙 비싼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견디기가 사실 되게 힘든 곳이라. 2년 지원 기간이 끝나자마자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임대료 면제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경영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런 무형지식에 대한 그런 전수 없이 그냥 놔두면 힘들다고 봐야죠.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하고 매칭해줘서 기업이 코칭하게끔. 최저임금 인상과 지속되는 경기 부진 속에 청년 사업가들이 버틸 수 있는 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초기 창업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SBS CNBC 박기환입니다.